요즘 날씨 너무 춥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자꾸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요. 추운 날씨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이번 달 표준 노트북 챙겨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할 11월 표준 노트북, 바로 MSI FX623 i7 카우스입니다. MSI FX623 i7 카우스는 15.6인치 화면을 지니며 해상도는 FHD 1920x1080까지 지원합니다. 속에는 인텔 2세대 코어 i7 2670QM 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GT555M 그래픽 칩셋을 사용했고요. 메모리는 8GB, 하드디스크는 750GB입니다. 이 제품은 멀티부스트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요. 이것은 하드디스크나 SSD를 넣을 수 있는 드라이브 베이로 ODD가 들어갈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따로 외장 하드를 달지 않아도 쉽게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인텔 크레인피크 무선 랜을 달았는데요. 기존 모듈보다 신호감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블루투스 3.0 HS도 지원합니다. 빵빵한 사양만큼 멀티미디어 성능도 빠지지 않습니다. 실감나는 사운드의 THX와 고품질 동영상을 구현하는 시네마 프로 기술을 적용해 멀티미디어 성능을 높였습니다. 이번엔 입출력 단자를 보겠습니다. 좌우에 USB 3.0과 2.0, HDMI, 디서브, 오디오 단자, 멀티리더를 달았습니다. 배터리는 6셀짜리를 넣었으며 사용자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조절하는 MSI 에코 기술을 넣어 배터리 수명을 늘렸습니다. 겉에는 바둑판 무늬의 IMR 코팅을 입혀 스크래치나 흠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키보드는 숫자키까지 달았으며 두 개 손가락을 지원하는 멀티 터치패드도 있습니다. 크기는 383, 249.3, 32.5mm이며 무게는 2.4kg입니다. 또한 운영체제를 빼고 가격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MSI FX63 i7 카우스를 살펴봤는데요. 일반 문서 작업부터 고성능 게임까지 가뿐할 것 같죠?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